난 레드 드래곤이다. 나는 블루 드래곤이다. 안녕하세요. 종이새끼 친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생긴 드래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빨간색 양면색 종이로 접은 거고요. 이것은 하늘색 양면색 종이로 접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드래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펴주시고요. 다시 반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접어주세요. 접었죠?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는데요. 뒤집어서 해주세요. 펼쳐서 반대쪽으로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요선과 요선을 이렇게 뒤로 접고요. 접고 싶은 색깔 위로 가도록 하면요,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또 이렇게 접고요 하면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사각 주머니 접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펼쳐 눌러 접어서 학접기 기본형을 접어줍니다.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시고요. 다시 펼쳐서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지점과 요 지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똑같이 해줍니다. 펼쳐서 지점을 표시해주고요. 이 지점과 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쭉 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 접어주시고요. 찢어져도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학접기 기본형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 다음에 이렇게 접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펴줍니다. 그럼 다음에요, 대략 한 여기에 맞춰서 이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정도, 대략 한 이 정도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접어서 이렇게 이 뒷선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으면요, 이 부분은 함몰입게 해주셔요.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네 개로 골라서 했죠. 여기가 날개가 됩니다. 이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펼쳐가 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접어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넣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나 기대되는 부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부분도 똑같이 한 번 접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런 모양이라도 이 모양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해줍니다. 한 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에 따라서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찢어줄 수도 있어요. 찢어주면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테이프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붙이시고요. 이렇게 안 붙고 그냥 쭉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이어서 붙이고요 하면 됩니다. 내려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분은 펼치시고 부분은 이제 그레인에 세워붙어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해서 다시 앞쪽에 그레인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한쪽 위에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날개가 되고요. 여기가 머리가 됩니다. 여기가 머리와 꼬리가 됩니다. 먼저 날개를 한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접다가 펴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쪽 거 이렇게 이어서 이쪽 이렇게 접다가 펴줍니다. 접다가 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중간 정도만 이렇게 올려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에 여기 머리와 꼬리가 남았죠? 머리와 꼬리를요 쭉 넘겨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조금 튀어나오지 않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꼬리는 조금 낮게 해서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셨고요. 이 부분 튀어나왔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데요. 최대한 안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하셨죠?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꼬리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줍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다리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리 다리가 됐죠? 그럼 이쪽도 표시 이렇게 넣어서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요?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턱대기 접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줘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리 두 개가 생겼죠?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접다가 펴고 이렇게 접다가 펴고 이렇게 접다가 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다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한번 접어서 접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다리 두 개가 또 이렇게 어떻게 되죠? 다리 두 개는 좀 더 뻣뻣하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셨죠? 접으셨으면요, 이렇게 다리를 좀 더 뻣뻣하게 펴주시고요. 이쪽 튀어나온 부분들은요, 이쪽 안으로 넣어줘보세요.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들이 한 두 개가 더 생길 거예요. 이건요,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보세요. 넣어줘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대충 드래곤의 모양이 나왔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날개는요, 이런 방식으로 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날개 부분을 이렇게 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펴줍니다. 근데 이렇게 날개가 좀 길지요? 날개는 조금 낮지요? 여기가 머리입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간 부분들이 머리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이렇게 꼬리와 머리가 됩니다. 머리를 먼저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씌워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안쪽에 집어넣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이 된답니다. 이쪽 날개 부분은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날개를 좀 더 적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오면요, 드래곤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드래곤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녕.